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일 있을 회담에서 기술 동맹이 추가돼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발맞춰 새로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삼성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월마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 업체들이 부실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인데요.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첫 일정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평택 방문입니다.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반도체 협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장된 데 이어 내일 회담을 통해 기술동맹이 추가돼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미래 배터리와 친환경 녹색 기술 등 경제 분야에서부터 대북 정책 등 안보 분야까지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한 후 곧바로 용산청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기념 촬영한 뒤 회담이 열리는 5층 집무실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회담은 약 90분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오후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선언문 발표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24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사실상 중국 견제용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재계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발맞춰 새로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인데요.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삼성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정상이 동시에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을 직접 안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한 일정으로 평택 캠퍼스를 찾는 것은 한미 반도체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또 현대차그룹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합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고 차세대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정일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 미래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격전지가 될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전기차 맹주 테슬라와의 경쟁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재계 순위 2위로 오른 SK그룹은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의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도 최근 진출을 공식화한 바이오 사업과 함께 롯데케미칼 등 그동안 미국에 진출한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가 잇따라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와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정책 등의 선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미국 주의 젖자는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우리 철강사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미국 철강 수출 규제가 재논의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철강 수출권도 언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내내 기업인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 자리에는 경제 6개 단체장까지 초대됐는데요. 한미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는 정상 만찬에 경제 6개 단체 수장들이 총출동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만찬에 참석합니다. 참석 규모가 당초 5대 경제단체당에서 중경련 회장까지 확대된 겁니다. 내일 열리는 공식 만찬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핵심 사업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에 더해 경제 6단체장까지 초대한 것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역할을 고심 중입니다. 미국 경제계 관련 행사를 전담해왔던 대한상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계 맏형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7일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 일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년 한미 재계 회의를 열었던 정경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그동안 코로나로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미국과 네트워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청와대 초청 행사에 철저히 배제되며 역할이 약화됐던 만큼 이번에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날 만찬을 비롯해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재부각되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2600선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며 뉴욕 증시는 약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피 역시 2600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월마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 업체들이 부실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1.81% 오른 2639.29포인트에 마감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달러 강세가 둔화된 점이 외국인 수급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35% 오른 2639.2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3.14% 오른 879.8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매도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개인이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상용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HLB 그룹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업종들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비용 부담과 실적 우려에 유통주가 폭락하며 국내 유통주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가 유통주에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혜림 기자입니다.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마트는 주 초반보다 4.51%, 롯데쇼핑 5.12%, 현대백화점 2.80% 내렸으며 지난 17일 이마트는 장중 11만 3천 원까지 주저앉으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유통주의 하락에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월마트는 2.74%, 타깃은 5.06%, 코스트코는 1.51% 하락하며 3에서 4거래의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중요한데 월마트, 뭐 타겟,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소비 심리 악화, 소비 둔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최근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 우려로 리오프닝 효과가 약화되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자 국내 유통주들은 호실적에도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연구원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등의 호실적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매출 확대 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변동금리 대출자가 전체의 80%에 달하자 은행권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 소비자들을 유인해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고정형 주담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원주택대출 상품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대출자가 5년짜리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준다는 겁니다. 해당 상품들은 1년 기준이 아닌 5년마다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금리 대출에 가깝습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3월 시행한 주담대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연장한 상태입니다. 주담대 고정금리를 0.45%포인트 내렸습니다. 보통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은 변동금리보다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합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더 낮다 보니 현재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최대 6% 중반이나 변동형 주담대금리는 5%로 더 낮습니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언급한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연내 2.25%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주문한 상황입니다. 현재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포인트 낮지만 앞으로 상승세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9,734가구였습니다. 그러나 6월 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포함하면 2,350가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76% 감소한 규모입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재개발, 은평구 역촌 1구역 등이 상반기 중 일반 분양을 계획했었으나 현재는 분양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대만 금융기업 푸봉금융그룹이 현대카드 지분 약 20%를 확보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로 경영에 참여합니다. 푸봉금융그룹은 보험과 은행, 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푸봉 현대생명 지분 인수를 통해 지난 2018년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푸봉금융그룹은 기존 재무적 투자자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카드 지분 24% 중 약 20%를 매입했습니다. 이번 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카드는 당분간 기업 공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GM 신임 사장에 로베르트 램펠 현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램펠 사장은 1982년 GM 브라질에 입사한 후 GM의 여러 글로벌 사업장에서 제품 기획 및 차량 개발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9년 1월 GMTCK의 사장으로 임명돼 트레일 블레이저, 뷰익 앙크루 GX,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임기 시작일은 다음 달 1일이며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카오카젬 사장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 총괄 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1932년 그려진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누워있는 여인의 누드가 6,7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하나로 약 857억 8천만 원입니다. 이번 낙찰가는 1964년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시크스크린 초상화가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9,500만 달러에 낙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경매회사 소더비는 경매점 피카소의 뮤즈 마리 테레즈 발터를 초현실적으로 묘사한 피카소의 그림이 6천만 달러 이상에 팔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이트 모던 박물관에 따르면 누워있는 여인의 누드는 비평가들이 피카소의 재능에 제기한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피카소가 50세가 되던 해에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비평가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소더비에 따르면 작품의 판매자는 억만장자이자 뉴욕 매체의 소유주인 스티브 코언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이 작품을 수십 년간 소장해온 피카소의 상속자들로부터 2008년에 이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성대하게 정상 개막했습니다. 리미에르 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등장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화를 통해 독재자 히틀러를 조롱한 찰리 채플린을 언급하며 영화계가 침묵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미국의 배우이자 평화운동가인 포레스트 휘테커에게 명예 황금 종려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송강호가 출연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 등 두 편을 비롯해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칸 국제영화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9일 새벽 폐막식과 시상식이 동시에 열립니다.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엑스윙 스타파이터, 천둥의 신 토르의 망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들의 소품들이 다음 달 할리우드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1일에서 24일 열리는 이번 경매에는 1,800여 점의 물건이 출품됐습니다. 영화 및 TV 기념품 업체인 프롭스토어는 이번 경매를 통해 9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프롭스토어 최고 운영자 브랜든 엘링거는 600여 편의 영화와 TV 타이틀의 핵심 소품들이 경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 소품과 의상을 넘어 수집 가능한 장난감, 만화책, 만화예술 작품, 영화 제작 자료, 컨셉 예술 작품, 스토리보드, 승무원 재킷 등 엄청난 양의 수집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의 레드리더 엑스윙 모델의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엘링거는 우리는 이것이 공개 경매에 나온 최초의 스타워즈 오리지널 엑스윙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매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붉은 왈라비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흰색 왈라비가 보입니다. 흰색 왈라비를 구경하러 온 관객들은 신기한 듯 흰색 왈라비를 쳐다봅니다. 흰색 왈라비 자매가 체코 데킨 동물원에서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백색 즉 알비노의 왈라비 자매가 나뭇잎을 씹고 뛰노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흰색 알비노 왈라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검붉은 왈라비, 그리고 검붉은 왈라비 아기 주머니 속 알비노 왈라비까지. 동물원 사육사는 30년 동안 붉은목 왈라비를 사육해왔지만 그 누구도 엄마 왈라비가 자신의 주머니에 다른 아기 왈라비를 넣어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비노 왈라비는 드문 편은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와 눈 때문에 야생에선 살아남기 힘듭니다. 하지만 동물원과 같은 환경에선 번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번 주 텍사스주 테일러 카운티를 강타한 산불이 700에이커, 약 857만 평을 불태웠습니다. 테일러 카운티 소방당국은 목요일 정오 기준 산불의 10%를 진화했지만
이번에 발생한 끔찍한 화재로 50채에서 60채의 가옥이 소실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16개 주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햇볕이 가득해서 만물이 생장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의 뜻처럼 내일은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모레 일요일은 28도까지 올라 점점 여름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만 지날 텐데요. 다만 새벽 한때 경기 북부는 기압골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많은 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지만 곳에 따라 흐린 곳도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 내륙은 오늘 늦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해서 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8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더위가 계속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